안녕하세요. 상어이모입니다. 열무 물김치 담아보겠습니다. 고춧가루 빨간 거 들어가지 않은 거, 하얀 거요. 상어이모의 빨간 열무 김치 하시고 싶으면 다른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면 되고요. 오늘은 하얀 물김치 하는데요. 물 지금 500ml거든요. 500ml에 밀가루를 4스푼 넣겠습니다. 물김치는 잡쌀가루보다는 밀가루가 낫습니다. 국물이 맑거든요. 셋, 4개 넣고요. 불을 켜면서 바로 거품기로 저어줍니다. 이렇게 밀가루가 다 풀어졌으면 저어주면서 끓여주면 됩니다. 네, 끓고 있네요. 그러면 불을 끄겠습니다. 그리고 요거는 500ml 생수입니다. 이 총 1리터가 들어갔거든요. 오늘 제가 필요한 밀가루 풀은 1리터고요. 이렇게 하면 빨리 식어요. 반은 제가 찬물을 부었으니까 빨리 식거든요. 그래서 무슨 일을 할 때는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뭔지 생각해 보시고, 예를 들어 국물을 끓일 때는 육수가 필요할 때 육수가 1번이고요. 오늘같이 김치 담을 때는 바로 이 밀가루 풀 혹은 뭐 잡쌀 풀, 이런 풀이 1번입니다. 오늘은 요거부터 해놓고 열무를 다듬어 보겠습니다. 이제 열무 한 단을 한번 다듬어 보겠습니다. 물을 다듬으실 때는 이거 노란 잎 이것만 떼내시면 되고요. 나머지는 그냥 다 쓰시면 돼요. 물김치니까 조금 짧게 자를게요. 자, 이거는요, 뿌리는 긁어서 쓰겠습니다. 요 부분, 요 부분 있죠? 요 부분에 좀 깨끗하게 씻어야 되거든요. 오늘 열무만 했지만 담배추도 섞으셔도 됩니다. 그래서 깨끗하게 이제 헹궈줄게요. 열무는 이제 씻어서 물기 빼서 통에 담아두고요. 양파는요, 조금만 쓰겠습니다. 이 정도, 이건 조금 중간치인데 4분의 1개 쓸게요. 대파 한 반뿌리 정도 쓸게요. 저는 매콤한 청양고추를 한 4개 정도 넣겠습니다. 이따가 한번 씻어서요, 실을 조금 빼내고 넣을게요. 자, 완벽하게는 안 빼도 대충 요 정도 빼내고 넣겠습니다. 밀가루 풀에 소금을 넣어볼게요. 자, 이런 식으로 탁탁 털어서, 자, 이런 식으로 6스푼 넣을게요. 요 국물이 많이 짜거든요. 근데 짜도 괜찮은 게 나중에 또 물을 조금 더 섞을 거거든요. 자, 이거는 마늘 다진 것 한 스푼 이렇게 부어줍니다. 그리고 자, 이렇게 한번 섞어줄게요. 골고루 섞이도록. 너무 많이 칠하지 마시고 살살 섞어주시면 돼요. 한 시간 후에 뒤집어 주셔도 되고요. 한 2시간 후에 보셔도 됩니다. 이렇게 놔두겠습니다. 여름이라도 실온에다가 두겠습니다. 이렇게 숨이 죽어 있는데요. 숨이 완전히 푹 죽은 다음에요. 이게 지금 많이 짭짤한 상태거든요. 여기다가 물을 좀 타야 돼요. 1리터의 물을 타줍니다. 먼저 실온에다가 익혀야 돼요. 12시간 정도
그대로 놔뒀습니다. 거품이 조금 생기면서 아주 맛있게 익은 냄새가 나거든요. 지금 간도 딱 맞는 것 같아요. 이대로 냉장고에 넣어두시고 이제 드시면 돼요. 김치 냉장고 이런 데 넣어두시지 말고요. 열무김치는 그냥 일반 냉장고에 넣어놓다가 금방 드시는 게 제일 좋습니다. 자, 이렇게 해서 이제 냉장 보관하겠습니다. 열무물김치입니다. 상의모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